속보입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는 4월 12일 현재 시속 20km의 속도로 괌 서북서쪽 약 106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 서진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이고 중심 풍속은 초속 33m이며 강풍 반경은 580km입니다. 1호 태풍 말라카스는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4월 17일 보름달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2호 태풍 매기는 현재 막탄 세부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11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 기압 1001헥토파스칼이며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46km의 열대저기압 TD 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2호 태풍 매기는 몬순골 형성 태풍의 일반적 진로인 동쪽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하루 남짓 지난 지금은 그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서쪽 방향으로 직행하면서 세부 섬 일대에 영향을 주는 대신 육지와의 마찰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2호 태풍 매기는 원래는 후지와라 효과에 의하여 1호 태풍 말라카스에 흡수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현재 1호 태풍 말라카스로부터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